철마 멘탈 충전소 풍경이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오늘 철마 멘탈 충전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측면의 하단에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경계목에 남천이 보이고요. 농막 옆에 폭이 좁게 이렇게 하단을 만들어 놓은 곳에도 꽃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매발톱도 자세히 보면 새순이 올라오죠. 꽃과 나무가 조화가 잘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기 멘탈 충전소 바로 앞에 하천의 오리들이 지금 금방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오리들이 꽥꽥거리는 소리입니다. 저 위에 제가 오리를 한번 당겨 볼게요. 보이죠? 오리가 지금 여러 마리 와 있습니다. 다음 안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미동백 옆에도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출입구 오른쪽에는 제가 바깥쪽으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네, 바닥에도 이게 다 꽃이에요. 이거는 국화고, 이게 장미를 보면 잎이 지금 많이 나왔죠. 저 끝까지 장미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돌아서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안에 들어가는데도 전부 다 군데군데 꽃을 다 심어 놨고, 수소나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여기 꽃몽오리가 이게 다 보이죠? 이 꽃몽오리가 보이는 걸 봐서 얼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종 튤립인데, 원종 튤립도 자세히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기도 꽃몽오리가 이렇게 금방이라도 꽃을 피울 듯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꽃몽오리가 약간 뻘그스름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그린 카펫은 지금 이제 조금씩 초록색을 드러내네요. 여기도 미니 장미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여기는 향기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도 종류가 많아요. 향기 수선화가 올라오고 있고, 이 수선화는 또겹 수선화입니다. 겹 수선화. 바로 요 위에 벚나무 한번 보세요. 벚꽃나무죠. 여기도 가지 끝에 지금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소개드려도 이렇게 참 많네요. 저는 바로 입구 오른쪽에 보면 알리움. 이게 벌써 이렇게 컸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네요. 여기는 비파. 저번에 옮겨 심은 비파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무스카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꽃이 더 많이 폈습니다. 꽃이 참 아름답죠? 이름이 다 제가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여기도 장미가 보이고, 이제 홍매화는 색이 약간 바래졌습니다. 홍매화는 이제 꽃이 한창 절정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추리죠. 원추리가 아주 잘 올라오고 있고, 각종 뭐 꽃이나 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네, 보세요. 여기 요것도 지금 자라고 있죠. 여기가 폼폼 국화인데, 씨가 떨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번졌어요. 여기는 원추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옮겨 심어 놓은
여기 안에 심어놓은 장미도, 이 장미는 정말 나중에 예쁘게 펴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샤스타 데이지는 너무 많이 번져 가지고 이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곳 멘탈 충전소로도 많이 옮겨 심었습니다. 제트파이어 수선화도 이제 많이 자랐죠. 여기도 이제 꽃몽오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티 수선화, 여기도 꽃몽오니가 다 보이죠. 와, 수선화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여기는 저번에 집사람이 앞에서 물물교환으로 바꾼 삼동파를 심었습니다. 시금치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끝에는 보면 여기는 말리향이 보이죠. 말리향. 여기는 부추밭입니다. 부추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사과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잎이 올라오죠. 원래도 미니 사과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부추밭 바로 옆에는 잠파가 심어져 있고, 유채, 상추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가을 아스타. 가을 아스타가 지금 잎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 정면에는 삼동파입니다. 삼동파가 얼마나 싱싱한지 쭉쭉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꽃봄의 꼬리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번졌습니다. 이것도 나이 좀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추 많이 이제 자랐죠. 여기 이제 겹 안개꽃, 뭐 주머니꽃, 뭐 각종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벚꽃이 한 고리 있고요. 루피너스, 저도 원래 또 많이 쭉 올라와서 예쁘게 필 겁니다. 이쪽은 접시꽃이 자라고 있는 군락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원래 작년에 쭉 컸는데 여기 또 씨앗이 떨어져서 더 많이 번졌네요. 옮겨 심은 편백나무 지금 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동백나무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대파를 심어 놨습니다. 감자는 아직 소식이 없고요. 이 모과나무죠. 모과나무 한번 보세요. 파르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 끝에, 가지 끝에까지 파르닥이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뭐 모과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의 희망농장 그 형님이 선물해 주신 모과인데 너무나 좋은 걸 주셔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홍 달맞이가 얼마나 많이 번졌는데 이 주변에 다 분홍 달맞이에요. 이것도 좀 많이 주변에 나눠주고 또 이곳 멘탈 충전소에도 옮겨 심었습니다. 지금은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밑에는 도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끈끈이 대나물이죠. 끈끈이 대나물도 엄청나게 많이 번졌습니다. 여기도 복숭아도 이제 잎이 날려고 지금 가지끝이 물이 한껏 올라와 있죠. 이거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게 왕자두인데 작년에는 안 열렸어요. 근데 원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어유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가. 그리고 오른쪽에 이 구덩이 파는 곳은 전부 다 오이나 참외 외호박을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뭘 또 꽃을 이렇게 많이 해놨네요. 요건 대추인데 대추는 아직 싹이 새순이 안 보이네요. 요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싸 먹으면 정말 맛있죠. 바로 명이나물입니다. 명이나물. 그리고 미나리 밭, 미나리가 아니죠. 민들레 밭을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쭉쭉 올라옵니다.
민들레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엊그제 심어놓은 요 박은 아직 날이 너무 추운지 뿌리 내리기 힘든가 본데. 뭐 갖가지 없는 게 없죠. 당아옥을 여기 심어놨고, 여기도 삼잎국화를 심어놨습니다. 삼잎국화 잎이 보이죠? 겨울에 말랐다가 다시 봄이 되니까 올라옵니다. 여기는 작은 어알이 보이죠? 뭐, 이 뭐 소개를 드려야 너무 많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철마 멘탈 충전소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변화가 있을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철마 멘탈 충전소입니다.